끝났는지 모르잖아. 뒷구멍이 쳐먹어가지고. 그리고요, 저기 죄송한데요 선배님, 저기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알까 모르겠네요. 제 웬만하면 수준에 맞춰서 좀 틀어주세요. 아 미친 짓이야. 그럼 이 노인네들이 저것도 진짜 미친 짓 하고 자꾸 이러거든요. 웬만하면 노래도 좀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뭐. 에, 그죠? 엄마 이 노래 알아요? 미친 짓이야 그 노래 아요? 우리가 금방 미친 짓 했거든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거는 경주 학생들 장학기금 마련하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 혹시 100원이든 좋고 1000원이든 좋습니다. 이거는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경주 노점상연합회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원, 1000원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돈으로 정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아는 것도 안 바랍니다.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보니까 100원도 있고 200원도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요. 어려운 애들 장학금으로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. 알았죠? 예. 우리 한 번 더 갑시다. 아유, 노래가 나는 생각에도 우리 엄마들이 속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. 여기 노래 아는 사람? 아무도 몰라. 씨발, 우리만 알아. 결혼은 미친 짓은 미친 짓인데 노래를 몰라. 혹시 알아요, 언니네 이 노래? 에? 봐봐라, 다 모른대. 우리 저기 선배님이 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. 예,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중국에는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그게 인기래요.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한국으로 시집 안 온대요. 자 갑시다. 예. 그리고 옛말에 뒷구멍 먹었을 때 나온 줄 말라고 그래.
그럼 술을 못 치고 너무 말도 안 돼. 큰일 났네, 참. 저기, 언니야, 네가 웬만하면 이거 한번 줘서 보내라. 아무래도 우리 중에 마음에 드는 언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저기, 언니, 네가 얘 좀 어떻게 한번 줘서 보내든지. 어? 아니면 저술 한번 눌러볼든지. 어떻게 그냥 뒷발을 걸어서 아스 뭐 뭘 건다 그래 이거. 우리 너 저기 우리 언니 오빠 너는 우리 언니 저세 걸리면 넌 사망이요. 우리 첫 번째 신랑이 젖이 저렇게 컸으면 안 도망갔어. 내가 저렇게 컸으면 시부라놈이 젖잡다고 도망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라고 유방 학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시오 돈 벌게 생겼나. 맨날 술 먹고 이상한 사람들만 오고. 아이고 참말 잘하지요. 예, 그러면 엿이라도 하나 팔으라 주시오. 예. 우리가 엿을 팔아야 그래도 먹고 사는데 그냥 구경감이라 생각하고 팔아줘. 그거 꼭 맛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겠어. 아이고 너희들 고생한다 안쓰럽다고 그냥 엿 하나 팔아주고 가는 것이오. 올해 엿을 5천원어치 팔아주시면 올해 내년에 이제 한 5억을 벌 것이고 만원어치 팔아주면 10억 번에 지금 엿팔 때 도망가는 인간들은 3대가 빌어먹고 3대가 봐라 엿장수 된다 이제. 맞아요. 그 5천원 팔아주기 위해서 도망가봐요. 사람이 그까지가 엿 5천원이 맛있어서 팔아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아이고 너희들 그래도 그만큼 너희들 앞에서 웃고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니까 팔아주는 것이요. 맞죠?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. 아이고, 박수 안 치는 인간들 엿 안 팔아주려는 가보네. 그래요.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. 노래 한 곡 더 합시다. 나는 노래 한 두세 곡만 하고 들어가고 이따가 이제 우리 노래 끝내주게 잘하네. 몸매 잘 빠졌지, 노래 잘하지, 인물 좋지, 밑에 크지, 그러신 분이 나오네. 그럼 언니 너희들은 뿅 갖고 집구석에 갈 생각을 안 해요. 예, 나는 여자님께 언니 천천히 기다리고요. 그리고 돈 들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팔지 말고 돈 안 들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팔아. 아닌가? 저 노래 한 곡 합시다. 그 언제 벌써라는 노래 한 곡 주시고 그 노래 부른 동안 엿이라도 하나씩 잡수세요. 알았죠? 우리가 접대할 게 엿밖에 없네. 어떻게 아시면 나라도 줄 것인데 딱 상태 본 게 나 먹을 사람이 한 개도 없네. 자 언제 벌써 인사 올리고